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집 보이시죠? 예, 저는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이는 집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여기는 입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교통편이 그 다음에 도심하고도 너무 가까운 예, 촌집인데요. 여러분께 하나하나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일찍이라서 목소리가 다소 조금 걸걸한데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행 다닐 준비가 되셨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에 와 있습니다. 예, 지목은 대지 150평이고요 건평이 30평인데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이 3개가 있고 황토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 잘해 두셨어요. 그 원두막도 하나가 있고 그 화장실이 실내에 2개, 야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장님이 직접 이 1,000만 원을 들여갖고 지하수를 파는데요, 이게 안반수랍니다. 이게 물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태기 하자면은요, 예, 이제 뒤쪽에 국어가 있는데요, 국어 이제 50평 정도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예, 말이 150평이 200평이 넘는 그런 곳입니다. 은편이라는 거는요, 울산에서 되게 이제 전원주택지로, 예, 되게 유명해요. 저는 이제 이게 도로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국어가 있죠, 물이 흐르고.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자락이 딱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네가 조용하고 아늑한데요, 뒤쪽으로 보시는 건 좋죠. 앞쪽에는 큰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2차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혹시 장사를 생각을 하시거나, 예, 그 뭐 찻집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예,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텃밭도 너무 잘해 두셨습니다. 예, 은개나무, 뭐 뽕나무, 뭐 없는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텃밭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자랑하시는 뽕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텃밭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창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야외랑 실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텃밭도 되어 있고요. 텃밭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정말로 잘 가꿔 두셨어요. 자, 완전히 너무 이쁘게 되어 있죠, 정원이. 꽃도 아 많아요. 튤립도 있고 네발톱도 있고, 와, 이렇게 꽃도 있고요. 튤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 요게 네발톱입니다. 아 이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정원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뭐 주변에 우사, 뭐 축사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쪽은 그 앞쪽에 그 유명한 관광지 박채상 유적지가, 예, 여기서 이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5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 와가지고 산에서도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여기 이천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은편리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얘 버벅거립니다. 여러분들 구독돌이 잘하라고 은혜 박수 주시면 버벅거리지 않고 더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 옆으로 해가지고요, 뭐 차 마실 수 있게 해갖고, 네, 원두막처럼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 공간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구석구석마다 손안간 데가 없으니까, 예, 주인분께서 되게 꼼꼼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에 지하수가 나오는 관정입니다. 이렇게 연못도 이래 있고요. 이게 이제 전기를 꼽으시면은 저 위쪽부터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위에 막아둔 거는요, 고기가 많아가지고 벌떡벌떡 뛸까봐 막아두셨답니다. 교통 상황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울산에서는 되게 핫한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가 쫙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도심하고 가까워서 전원주택 단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 입구에 도로 쪽 상황 이렇게 석축 작업하는 사이사이에도 꽃이 이쁘게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전용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 보셨죠? 어우, 다소 바람이 조금 부네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쪽 부분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집에 황토방도 따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뒤쪽에 짜투리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창고도 조그맣게 조그만 창고도 있어요. 보이시죠? 햇볕이 너무 좋아요. 남향으로 딱 앉은 집이라서 요거 취향이 맞으신 분께서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변 환경을 다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부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렇게 벽난로도 만들어 두셨는데 제 안쪽에서 벽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차가 지나가서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문을 닫고 집에 딱 있으면 전혀 시끄럽지 않으니까 위치 좋고, 와 뒤에 꽃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짠짠짠짠. 네, 요렇게 신발장을 직접 만드셨어요. 나무를 가지고. 문고리 보이시죠? 너무 이뻐. 요렇게. 네, 신발장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쭉.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들어보자마자 좌측편으로 해서 벽난로가 있어요. 네, 벽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직접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진열장도 약간 빈티지스러운데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립니다. 보셨고 TV 다이데도 너무 이뻐요. 와, 이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벽난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벽난로예요. 신기해. 벽난로 이렇게. 앞에 베란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화분을 이것도 다 주시나 한번 물어볼까요 주인분께. 쭈쭈.
반대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자, 짜잔. 이렇게 진열장도 깔끔하고 이쁘게 딱 해놓으셨어요. 알차게 공간이 너무 이뻐요.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두셨어요. 좀 모서리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벽난로 있고, 저도 있고. 아, 요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이뻐요. 여기 이렇게 진열하고 TV까지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을 보셨고요. 거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기존에 쓰시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황토방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이제 깔려 있는 방. 그냥 서재처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보셨고. 이제 황토방을 보여드릴게요. 들어온 입구부터가 너무 이뻐. 목소리 들리셨죠?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황토방이 있어요. 짜자자잔. 벽 보이시죠? 황토로 다 마감을 해두셨어요. 이렇게 찜질하기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뭐 모서리 났죠? 화장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황토방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불 떼는 곳이 딱 되어 있어요. 아우프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한번 닫을게요. 네, 이렇게 화장실까지 되어 있고 황토방도, 예, 아, 고풍스럽네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황토방과 서재를 보셨고요. 이제 나가서 주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쓰는 방 같아요. 예, 이렇게 짜투리 공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놀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방 되어 있습니다. 쭉. 자, 작은 방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2층은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계단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 실내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야외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네요.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쌰. 그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은 아이가 없으니까 다 커서 지금 옷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2층에 드레스룸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쭉. 잘 보셨죠? 쭉쭉쭉쭉. 이제 내려가 볼까요?
아, 요건가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너무 이뻤어요. 이뻐요. 자, 요렇게 내부까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주변도 너무 이쁘고요.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약간 고풍스럽게 해놓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좌측 상단에 보면 번호 나옵니다. 번호 보시고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구독들이 직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고 너무 고맙고요. 네,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도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새로운 집 하나하나, 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안목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이시죠? 예. 정원이 너무 이뻤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이었고요. 여러분들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